오늘은 재미있는 만들기 시간인데요. 오늘 써니와 함께 이 토끼 가면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토끼 가면 도안을 프린트하러 가볼까요? 출발! 친구들도 써니를 따라 활동지를 준비해 보세요. 짜잔! 써니가 토끼 가면을 준비했어요. 토끼 가면을 만들 때는 이 도안과 가위, 칼, 그리고 고무줄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위나 칼을 이용할 때에는 어른분들께 부탁하거나 조심조심 잘라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짜잔! 이렇게 토끼를 예쁘게 오렸다면 이 토끼 귀 부분에 이렇게 고무줄을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 부분이 찢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한번 붙여줄게요. 이렇게 테이프를 붙였다면 토끼의 눈과 고무줄로 고정할 부분에 이 구멍에 칼로 구멍을 내어줄 건데요. 이때 칼은 위험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부탁해 주세요. 이렇게 구멍까지 냈다면 귀 부분에 고무줄을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토끼 가면 완성! 친구들, 오늘 써니와 함께 예쁜 토끼 가면을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써니가 만든 토끼 가면 예쁜가요? 써니에게는 토끼 가면이 많이 작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는 딱 맞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